그러면 이제 얘네 한번 숙소도 점검 한번 해볼까? 네? 지금요? 갑자기? 어. 어떻게 사는지 아 봐야지. 숙소를 급습한다고? 얘들아 숙소 정리 잘 하고 나. 우리 숙소 한번 가보자. 나 옮기래. 와, 온 김에 한번 정지. 가서 보고 모자란 거 있으면 좀 우리가 정리도 해주고 뭐 어떻게 사나 봐야지 둘이. 야, 숙소는 사전에 얘기 좀 해주고 가보자. 지금요? 어, 지금 가보자. 거절 못하죠. 어, 가자. 아침에 밥 먹은 거 치웠어? 기억이 안 나.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? 네. 안 한 거 같아요. 아, 무슨 고등학생들 저. 깔끔한 거 좋아하시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나? 이런 거 딱 해내지. 각 안 맞춰진 거 제일 싫어. 아, 나 모르는데 집에 지금 누구님인지. 아무것도. 아, 근데 아이돌 숙소 깨끗하진 않을 것 같은데. 얘들아, 그냥 걱정하지 말고. 응. 뭐 필요한 거 없나? 들어오십시오. 엑스할 숙소입니다. 깨끗하네. 왜? 깨끗하다. 여기가 이제 거실. 거실은... 저희 게임하는 곳이고요. 게임하는 거. 네. 게임 기본이지. 여기는 이제 유리 형이 일 있을 때마다 자는 곳. 여기는 제가 자는 데 자방이고요. 네. 집 주방 보는 줄 알았다. 약간 PC방 느낌 나는데요? 네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. 네, 여기. 야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진짜. 이영상 일로 와봐. 네? 이거 봐,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이거 보고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. 먹을 게 없다고? 네. 아, 또 먹을 것도 풍족한 거 좋아하시거든요. 근데 바빠서 다 썩어나가요, 저게. 근데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없더라고. 다 나가서 먹으니까. 오늘 우리가 좀 가서 좀 해갖고 좀 채워놓고 가자. 예. 니네 먹고 싶은 거 없어? 고기 먹고 싶어요. 스테이크. 아이돌들은 다 뭐 짠 것처럼 다 고기. 근데 원래 대표님이 이렇게 아이돌 숙소를 방문을 그렇게 합니까? 저는 처음 보는 얘기예요. 그죠? 다른 모델들도 이렇게 좀 급습을 한 적 있어요? 근데 모델들은 대부분 부모님 댁에 사는 친구들이 많고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독립하는 친구들. 근데 모델 숙소도 있나요? 뉴욕은 있어요. 아, 뉴욕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죠. 아, 난 또 걱정되는 게 저희도 또 사다 놓고 다음에 또 급습해갖고 왜 안 먹었냐고 또 잔소리하실 것 같고. 에이, 내가 먹어야겠다. 또 먹어. 잔좀 보러 갔다 오자. 네. 있으라고 하고. 네. 그러면 좀 쉬어. 우리 금방 먹고 살 수 있게. 저 여기 있어요. 게임 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갈게. 너무 많이 사달라 그랬나? 그런 것 같아. 몰라. 유리야. 유리야. 안녕하셨어요. 잠깐만. 뭐야? 고기랑. 아, 또 이제. 아, 과일은 필요하지. 아, 또 선은 엄청 커. 고기 예. 엄청 많이 고기 사야겠네. 과일은 찬성. 오, 고기 좋다. 고기를 고무로 쓰는 게 있을까? 아. 우발적으로 33만 원가량을 씁니다. 아, 근데 저런 건 좀 멋있긴 하다. 그냥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먹는 건 좀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. 그렇죠. 네. 사실 아이돌들 막 그 저기 잘 못 먹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하나만 먹고 막. 네. 오늘 하루 다 먹겠죠, 저걸로. 그날 하루는. 그리고 너도 챙겨 와서 들여다보나. 저도 왔다 갔다 할게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진이, 유리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월드투어 2020년. 월드투어요? 아, 또 월드투어 하시는 거예요? 그럼 우리 갈게, 이제. 감사합니다. 야, 멋있다. 뭐 그거 채워주고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돌들의 소망이 한우 먹는 거야. 어, 아, 누굴 진짜. 물어봐도. 아, 좋았다. 네, 참고 좀 가자. 너무 많아. 부모님들은 저희한테 걔네들을 맡겼잖아요. 엄마의 마음이죠. 그러다 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고. 그래서 오늘 가봤는데 의외로 둘이 또 잘 살고 있더라고요. 좀 더 멀리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케이스도 사실은 숙소까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딱 콕 집어 말씀하시더라고요.